안녕하세요. 맘만키아 만들기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스케치업 도구 설명을 했잖아요. 오늘은 간단한 오두막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에 도구 모음에서 쭉 보면 큰 도구 세트 열어볼게요. 큰 도구 세트 왼쪽으로 이렇게 딱 나왔죠? 네, 닫기. 자, 큰 도구 세트 열고 요거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죠. 5m 이쪽까지 5m. 5m, 5m 사이즈의 집이에요. 그럼 높이. 높이 한번 재보면 5m네요. 그런데 5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즈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m, 5m 바닥에 박스를 그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5m, 5m. 여기에서 손가락을 살짝 풀어주면서 여기 밑에 치수라고 보이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키보드로 가서 5, 그 다음에 쉼표 5, 엔터. 이렇게 치면 5m, 5m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로 여기 이제 3m짜리를 올려볼게요. 3m, 여기 살짝 손가락 놓고 3 엔터 치면 되죠. 3 엔터. 그러면 이렇게 3m, 3m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벽 두께를 30cm다 그러면 0.3 엔터 하면 돼요. 0.3 엔터. 이쪽도 0.3. 근데 한쪽에 0.3을 하면 이렇게 그냥 저절로 가서 0.3이 딱 거기에 스냅이 딱 지어져요. 0.3.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네모를 그려보겠습니다. 네모를 딱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까 여기 높이가 3m였으니까 2.7 내려갈게요. 2.7 하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이런 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문을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자로 왼쪽에서부터 50, 0.5 엔터, 50cm.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32cm 올라올까요? 그러면 0.32 엔터. 그 다음에 문 폭을 80cm, 0.8, 0.8m 엔터. 그 다음에 문 높이는 2m 할게요. 2 엔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각형 만들어주고 얘로 안으로 밀어서 넣어주는데 얼만큼? 0.3 엔터. 그럼 구멍이 뻥 뚫렸어요. 앞에 창문도 하나 만들어 줄까요? 창문은 바닥에서부터 1.2 엔터, 1.2 가고, 문에서부터 1.2 갈게요. 1.2 엔터, 그리고 창의 폭은 2m, 2 엔터, 2 엔터. 자, 그래서 다시 박스 만들어주고, 박스 만들어주고, 안으로 똑 집어넣는데 얼만큼? 0.3 엔터 이렇게 해주면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뿅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정을 지붕 얹혀지는 이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지붕 얹혀지는 부분은 이제 우리 아까 여기에서부터 2.5 돼야 되겠죠? 2.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이 창문이 딱 2.5였네요. Ctrl Z. 자, 2.5니까 여기서부터 위로
2m를 올려줄게요. 다시 잘안 되네요. 2 엔터. 됐죠? 그 다음에 저쪽 방향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 2, 5 여기서부터 위로 2 엔터, 2 엔터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리기 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각형 만들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은 없애줘야 돼요. 왜 없애줘야 되느냐? 얘가 면 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은 뭐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없는 편이 왜냐면 얘이 선을 이렇게 딱 지워주면 깔끔해지니까 이렇게 없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있으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 안에서 지금 이 안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얘보다 30cm 안으로 들어간 부분을 딱 그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0.19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0.19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0.19 엔터.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교차되는 부분이 나타났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될 거예요. 여기 교차점부터. 그런데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랑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점에서 여기에 연결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요 점하고 이쪽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여기서 30cm 안 부분으로 간 점에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혹시 못 알아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쪽 편도 아까 그 안내선 하나 만들어 줄게요. 0.19 엔터. 이렇게 하면 여기 교차점이 요거 생겼죠? 그러면 얘하고 여기 아까 그렸던 곳에 안내선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점과 요 점을 연결시켜준 다음에 여기에서 0.3 들어오는 요 부분 또 여기에서 0.3 요 부분하고 여기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봅시다. 자, 여기 연결시키고, 여기 연결시키고. 그렇게 됐죠? 여기도, 여기 연결시키고, 여기를 연결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키면 안쪽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구조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선을 지워줘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에, 지워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소실점을 한번 지워볼까요? 소실점. 띵. 또.
사실 큰 창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원룸이네요. 저 거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겠다. 위로 0.32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서 0.5, 0.5 엔터. 이쪽에서 0.5 엔터. 그 다음에 창문 높이는 2m, 2 엔터. 할게요. 그래서 네모, 그리고 또 구멍을 얼만큼? 0.3 엔터. 어유, 여기도 선 지워줘야 되겠네요. 지저분한 선 지우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전부 잡아서, 전부 잡아 세번 클릭을 해줄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잡혔죠? 오른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룹 만들기. 얘를 그룹을 씌워줬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다가 계단을 만들 건데, 계단하고 얘하고 다른 그룹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자, 계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했어요. 계단 한개 높이를 몇으로 할까요? 20cm로 할까요? 여기서부터 계단을 여기까지. 아, 그러니까 2m 20. 그러면 11개 나오겠네요. 그러면 11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이제 3m 40이네요. 2m 20, 3m 40이니까 20, 40짜리 계단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자, 20, 0.2. 여기서 다시 0.2.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를 만들어서 계단 폭은 얼마를 할까요? 폭은 그래도 어깨 넓이보다 훨씬 넓어요. 60, 0.6, 0.6 엔터.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고선 다시 여기 딱. 다시 선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창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아까 여기 밖에 그룹을 해놨죠? 그룹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럴 경우에, 만약에 얘를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얘만 옮길 때 이제 우리가 세번 클릭, 띠리리릭,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렇게 옮기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딱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붙어 있다라는 게, 아까 그룹을 안 해놨으면, 이게 여기랑 그냥 본드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룹을 해준 거였거든요. 자, 아,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지 이 창문하고 안 부딪힐까요? 여기서부터, 밑으로니까 파란색이 저기로 할게요. 0. 0.3, 3cm죠? 3cm. 여기도 0.03.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교차점 위로 교차점 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를 안으로 쑥 밀어줄게요. 아까 몇이었죠? 0.6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계단이 똑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계단도 하나, 둘, 셋 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좋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얘를 반대편으로 해도 돼요. 일단 오른쪽으로 잡고 여기에서 대칭 이동 기준 그룹의 빨강, 녹색. 요게 녹색, 요 X축이 녹색, Z축, 파랑이 Y축이에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 기준 녹색으로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위에다가 다락을 만들 거예요. 근데 다락은 얘보다 두 층 위로 가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제 이 계단을 바꿀 수 있는 차원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Z축. 얘를 위로, 얘를 위로, 얼만큼? 위로 이만큼, 위에서 0.3, 여기서 0..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그렇지, 0.3 해주고 연필로 똑, 똑, 똑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안쪽으로 슉 0.6 엔터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죠. 계단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를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자, 하나를 빨강 해주고 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유후,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로 딱 벽에다 붙이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사이즈를 얼마를 더 가야 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2 더 가면 되겠네요. 자, 살짝 돌려서 이 면을 잡아당기면 되죠. 이 면을, 이 면을 0.2 엔터 이렇게 딱 하면 끝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바로 한 칸 위에다가, 한 칸 위면 여기서부터 20cm 0.2 되는 데다가 뭘 만들어 주느냐, 다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다락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에 아까 여기가 4.4였죠? 4.4에다가 높이는 20cm? 그러면 0.2 쉼표 4.4 엔터 하면 사각형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얼만큼? 4.4만큼 엔터. 자, 아이고, 우리가 벽 속에 갇혔습니다. 내려갑시다. 야, 내려왔어요. 그리고선 여기 구멍을 뚫어야지 뭐 올라가겠죠. 구멍을 얼마나 뚫어줘야 되냐. 여기까지 엎드려서 갈 수는 없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 키를 우리가 사람이 머리 찢지 않을 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8, 아 1.8. 그러면 1m 80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3.7 하고 여기가 60cm 였죠.
여기에 약 3.7 쉼표 0.6 엔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아까 위로 20cm 올라갔었죠. 그럼 여기서 0.2 엔터. 그럼 구멍이 뻥 뚫렸는지 확인. 에이쿠, 더 갑시다. 자, 구멍이 뻥 뚫렸네요. 그럼 우리 계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 위로 올라가 봅시다.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계단 위로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금 높죠?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 모양 되는 계단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얘를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는데 이만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선 지금 여기 요 선을 저 뒤로 밀어줄게요. 이만큼 할까요? 그래도 딛고 올라온다면 무리가 없겠을까? 없겠을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오다가 살짝 고개 숙여야 되겠네, 여기. 머리 다치겠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계단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리리리리리, 리리리리리, 리리리리, 밖으로 나가볼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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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이렇게 집을 만들었어요. 자, 더블 클릭을 하고, 쌍쌍쌍. 우리 이제 페인트 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그룹 되어 있는 거에 페인트 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봅시다. 벽돌, 피복제, 외벽널 이렇게 되어 있죠. 빨강 벽돌 한번 해볼까요? 곱, 홍, 에이, 퓨. 이러면 전체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룹을 다 그렇게 하라고 한 명령이었으니까요. 좀 옛날 영국의 빈민촌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영국을 무시했나? 이쪽은 좀 다른 색깔을 넣어줬으면 좋겠죠. 그쪽은 뭘로 할까? 아, 목재? 바닥이 벽돌이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쵸? 이거 목재 바닥, 엷은색 목재 바닥.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볼까요? 이렇게 되었어요. 쟤랑 얘랑 반대편을 보고 있으니까 같은 곳을 보도록 해주겠어요. 대칭 이동 기준, 여기 초록색이 이렇게 그어져 있나요? 초록 방향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계단 색깔 안 칠해도 되겠죠? 자, 이 정도로. 네.
오두막 짓기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여기에 창틀, 창문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짝 이런 거 한번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만드는 거 재밌었나요? 사실 만들어 보니까 별거 아니었죠? 네, 정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꾸미기 뭐 이런 거에도 한번 응용해 볼수 있을 게, 집 모양을 이제 우리 집 사이즈를 줄자로 재서 집 거실 사이즈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뭐 피아노 이런 거, 뭐 소파 이런 거딱 해가지고 위치를 펴펴 한번 옮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